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던전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이고요. 별점 4.8짜리 게임으로 11,000명이 평가를 해서 별점 4.8을 받은 게임입니다. 그래픽이 방금 물렁였던 것 같은데. 자, 이 게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고요. 평가상으로는 다크스트 던전을 똑같이 따라한 중국 짝퉁 모바일 게임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도 자세히 본건 모르고요. 다크스트 던전은 예전에 하려다가 딴 게임으로 빠져서 다크소울 2 했었나요,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렇게 모바일로 먼저 즐기게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평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고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추천 게임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저는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소리가 없어요. 알람은 나오죠? 게임 소리가 아니라. 그냥 없네요. 그냥 없네요. 아, 참고로 내가 설정을 잘못 만진 게 아니라 이 게임 자체가 없나 봅니다. 그래픽이 자꾸 일렁이는데? 올라가는데 이게?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길게 눌러 0으로 이동시키세요. 자, 우선 노래를 틀겠습니다. 내거 틀죠. 바탕화면, 오디오, 유튜브 전용 음악 어두운 거 들을까? 어두운 게임이니까. 이게 어두운 게임, 이게 어두운 음악이야? 유튜브의 저작권 승인된 음악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빨간 빛을 찾은 후에 돌아갑니다. 어떻게 가, 아, 이거로 가라고? 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건 약간 다르네요? 아, 이게 A, 이게 D. B 표시, 승인. 뒤로도 갈수 있고, 앞으로도 갈수 있네요. 7375구요. 지금 다크스 던전 자체를 안 해봤는데 되게 어려운 게임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더블 스피드 해제는 12레벨이 되며 튜토리얼 1이 완료됐다. 아. 여기 가까이 가면 물건 자동으로 획득됩니다. 획득, 칠면조구이. 튜토리얼 2를 완료했습니다. 세세하게 알려주네요. 그곳에 함정을 마주칠 경우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함정의 클릭으로 수동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함정 해제 능력에 따라서 해제될 확률이 정해집니다. 수동 해제. 해제. 다 되나 보네, 튜토리얼이라서. 실패. 실패할 경우 데미지를 입고 함정을 해제가 되네요. 공급을 눌러서 아이템을 줍니다. 이걸 누르는 거죠? 아닌가요? 아, 보충 칠면조구이. 아, 이렇게 앞에 있는 함정. 진짜 왜 그래? 죽는 거 아니지? 부족해서. 아, 좀 위험한데? 괜히 썼나? 110 달면은 가자 그냥 일단. 우울증 치료 3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병이 생기면은 능력치가 떨어진다 그랬었나요? 공격사의 적군을 해치웁니다. 어떻게 해치우는데? 아, 붙어서 노래가 없으니까. 턴제로 진행되면 매턴 모든 캐릭터가 왼쪽 하단 아바타 리스트에서 순서로 공격을 합니다. 4개의 스킬을 눌러 사용을 합니다. 찌르기. 어우, 야, 이거 진짜. 이거 재밌게 즐기겠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제 취향은 아닌데. 지쿠몬이죠, 지금 캐릭터가. 자. 동료 생겼어, 2명. 똑같은 거. 장충병을 앞줄로 오게 합니다. 한 명의 영웅도 죽을 수 없습니다. 일단 뭐 싸워보죠. 최초의 개조인간. 랜스 가드. 이동을 누르면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자리 양옆에 선택을 해서 바꿔줍니다. 이동을 해서 얘랑 앞에 가서 몸을 세울 수가 있다. 얘는 그러면은 내가 일단 때리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 우울증으로 행동을 포기한다. 이겠지 그래도? 특성 우울증으로. 가야 돼? 뭐 해봐. 지 이름 뭔데?
랜스 최초의 계정인가 저기 최초고 얘네는 이름이 뭔데? 아, 너무 저기 처음부터 힘든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죽지 않고 이기라는데 너무 오래 걸려 주체를 유지. 빨리 해치워버리게 부탁이야. 아 노래 하나도 없어 진짜. 저번 중국 표절 게임도 그렇고 아 음악이 없어. 음악이 나오는 칸 자체가 없어. 이거는 음악이 안 나오는 게 설정을 잘못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이길래 한 겁니다. 사실 스팀 게임 할 거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 바운드 바이 플레이 엔딩을 봤기 때문에 약간 무난하게 아 턴 종료해버렸네. 무난하게 아무거나 즐기고 싶어졌어요. 어제 너무 보스가 빡셌어요. 잡고 들어가죠. 사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다크스트 던전 같은 게임 안 좋아합니다. 엑스컴하고 더 이상 그런 류의 게임에 손을 대고 싶지 않아졌어요. 엑스컴에서 너무 고통을 받아서. 아이 그만 포기해. 좋아. 뭐가 이렇게 힘드냐? 잘하셨습니다. 보물상자 3개가 있습니다. 장비를 안에서 흡수해주세요. 일단은 칼을 꺼내서면 물어 쓸어야 되니까 타이탄 정원 조금만 더 맛을 보겠습니다. 막 주는데? 고데이 배지 가방 버튼을 여세요. 장비를 장비하세요. 다 장비하면 돼? 되게 좋은 거 준 거 같은데? 생긴 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자, 상대를 하겠습니다. 데미지 상태가? 아, 힐도 있네. 아, 노래가 없는 게 너무, 두 마리 관통이었네요. 뭐지, 밑도 끝 없이 이거? 암살자는 기습 공격 출혈 효과를 입힙니다. 출혈 시 추가 데미지를 받습니다. 공격 받을 경우에. 블러드 상태가 뜨고, 빠른데? 소용 가고 이런 건가?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아, 이제. 서로 막 두 번씩 때리는데? 이겼다. 좋아요. 음식 보충 좀 하자. 야 아 튜토리얼이 뭔가 이상해. 산소 공격은 중독시킵니다. 저에 걸린 유닛은 몇 턴 동안 데미지 받으며 치료 효과도 감소됩니다. 얘가 그거죠. 일단은 출혈을 시키고 해피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피스트? 최후의 일격. 아, 일단 이거 쓰자. 연금술사. 자, 볼까요? 치료를 한다. 이거 독병이 탄성 공격. 포이즌. 너무 회복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이길 수 있어, 이거? 이길 수 있는 거야? 포이즌 데미지가 엄청 세네. 이거 너무 힐을 잘 주세요. 아, 중첩이 된다. 3이다. 좋네. 톡 좋은데. 노래가. 블러드. 독. 잡고. 야, 독딜이 좋아. 진짜 힐도 되는데. 좋아. 독! 얘 약화되는가 보다. 데미지는 세네. 블러드. 독! 좋아. 자일. 블러드. 블러드는 포이즌.
탐험 도중에 이길 수 없는 적이 만났을 경우에 도망가기 버튼을 눌러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도망은 50% 확률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붙은 다음이구나. 도망 이렇게. 아 이렇게 도망가면은 뭐 야가 참여해주고 도망 성공. 장점 있는 거예요? 싸우자 그냥. 싸우죠? 어 데미지가 이제 장비가 좋기 때문에 얘가 블러드. 어유 좋아요. 오오. 아씨. 아. 알았어 갈게. 갈게. 그만 때려. 갈게요. 어 잘하셨습니다. 모든 튜토리얼 관문을 완료했습니다. 먼 변방의 도시 블랙헤이즈. 프롤로그 나올 때 노래는 안 나오네요. 풍부한 강물과 신비로운 역사로 유명하다. 블랙헤이즈는 여러 소문이 들지만 사람들을 한탕 벌기 위해 너무나도 이 도시에 모여들고 있고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이름처럼 먹구름에 뒤섞여 있는 도시, 선과학이 뒤섞여 있는 도시, 약하디약한 그 균형이 간신히 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미스터리 영주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으로 인해 깨지고 마는데 혼란스러운 틈을 타 각종 세력이 소동을 피우게 되고 범죄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도시 안팎으로 치안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아진다. 멀리 떨어져 있는 국왕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에 빠지게 되고 로이드 블랙 헤이즈의 새로운 영주를 임명하여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치라고 명령한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으리라. 이것은 위험한 몸의 시작이었다는 걸. 뭐야. 아 이게 진짜 다크스 던전 이렇게 시작하나 보다. 영모에서 영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3일 한 번씩 교체됩니다. 근데 게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저번에 포켓몬도 그렇고 중국 표절 게임들이 퀄이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나 제일 비싼 데 들어갈래. 연금술사 들어가. 연금술사. 아, 연금술사가 좋더라고요. 아 나 돈이 있구나 많이. 성기사 가져갈래. 아니 나 아직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가져갈래. 비싼 거랑 이 정도만 하자. 두 명 있잖아. 여관 출발. 어떻게 하는 건데? 부연 연구실 팀. 아 이렇게 학자는 뭐야? 네 명을 선택하라. 아 네 명 이렇게 선택하라는 건가? 입장하죠. 자 사격수니까 멀리서 쏠 수 있겠죠. 현재 목표물 영웅을 클릭해 음식을 섭취하라. 변경을 하여 뭐 맵 내비게이션 이렇게 써있습니다. 한번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죠.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얘는 옷을 뭐 스모우 같은 걸 입고 있네요. 어우 처음부터 선빵을 독 먼저. 자 볼까? 아군을 치유합니다. 이거는 적의 버프를 해제시킵니다. 아군을 치유합니다. 평탄은 없니? 잠깐만. 67%가 뭐지? 때리고요. 스킬 하나 풀렸어요. 사격수의 스킬은 적을 공격한다. 평타를 치는 이게 평타인가 보다. 이건 뭐야? 이게 평타가 자동전소 탐색이야? 아 그럼 성직자는 그냥 평타가 없는 거네? 이건 뭐죠 느낌표는? 아 스킬 버튼 자동전투 턴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취소하지? 알겠습니다. 때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돌을 모아가며 던전을 공략해 나가는 게임인 것 같고 부금이 없어서 할 맛이 안 나네요. 이런 게임도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스팀 게임 즐겨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표절 게임으로 불법으로 존재한다는 거. 딱히 뭐 할 말이 없네요 표절 게임이라니까. 표절 게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이걸 모르니까 이게 중국에서 만든 표절 게임이라고 써있는데 그 사람이 틀린 거고 사실 이 다크스 던전 회사에서 만든 걸 수도 있고. 아 몰라요. 아 이런 게임도 존재한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플레이를 한번 해봤고요. 삭제하고 말할 거기 때문에 뒷일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